11월 23일 화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서울시 치과의사회 소송단이 법적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공개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법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이어 치과의사 예비시험도 CBT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2024년도 제20회 치과의사 예비시험부터 시험을 CBT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2021 CUDH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치의학의 혁신과 공동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달에 열리는 오스템 미팅 2021 서울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경연대회 참가 사전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대노를 통해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갤럭시 폴드, 태블릿 PC 등 6천만 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김찬숙 명예회장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에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개원 111주년 및 어린이병원 개원 4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역사 및 주요 업적 등 총 131점의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로덴 치과그룹이 스텝을 대상으로 스텝 레벨업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치과 보험 청구, 환자 상담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험 청구의 주의점 및 변경된 심사평가 규정들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메디펩이 생분해성 보형물 휴스테온 메쉬를 출시했습니다. 메디펩 측은 코 교정 제품인 휴스테온 네이설, 치과 재료 제품인 휴스테온 덴탈이 순차적으로 허가 완료 후 출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치과병원이 대전시 교육청에 장학금 1,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장학금은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5개 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치과병원은 2013년 대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ID치과 조성영 원장이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에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매거진에 출연한 조 원장은 구강상담 및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연세 디자인치과가 신길동 대신시장 상인회와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현봉 회장은 물심양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연세 디자인치과는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이튼치과가 구강학 안면외과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홍영준 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윤민정 대표원장은 보존 전문과 전문의와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